누군가에게는 13월에 보너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3월에 악몽,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화제가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인분들도 연말 정산은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넘어가기엔 연말 정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악몽이 될 수도 있는 연말 정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소비와 관련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드릴 신한카드, 카드 썰계사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6대 의무가 있죠. 그중 납세의 의무는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은 매번 개인이 일정에 맞춰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정말 번거롭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가고 나머지 금액만 저한테 주는데요. 이렇게 미리 세금을 냈으니 연말에 계산해보면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진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답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일부를 돌려받을지 아니면 덜 내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따져보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월급이 200만원인데 매달 회사를 통해 10만원씩 세금으로 내면 1년에 자그마치 1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인데요. 연말에 공제 혜택을 계산하고 모아서 따져보니 낼 세금이 60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뺄셈 퀴즈. 60만원 빼기 120만원은 바로 마이너스 60만원. 재밌다. 60만원을 세금으로 더 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13월의 보너스. 그렇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된 혜택을 잘 알고 이용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쓴 만큼 돌려받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난 돈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한몫했으니 공제를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림없는 소리!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카드의 경우 사용한 금액에서 총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일 때 750만 원 이상 카드를 썼을 경우 그 구간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년간 750만 원 이하로 썼다면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또한 어디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도 공제율이 달라져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반가운 소식!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30만원씩 늘어났고요.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기존 대비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어났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소비 항목 외에도 인적 공제, 주택 청약, 연금 저축, 기부, 병원비, 월세 등 공제받을 분야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비 항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그리고 카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카드 썰계사가 꼭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스크롤 조금만 내려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맞추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갑자기요?